Onivia, League of Legends Highlights. 아, 도렐리아. 그렇죠, 벌써 도렐리아란 어감 자체가 좀 매섭거든요. 여러 중의적입니다. 그렇죠. 있어요. 근거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의 체력 관리가 변수인데. 급작스레 고릴라는 아 고릴라 일단 빠지고요. 어 대본 아파요. 네, 오플릭. 그렇죠. 네, 오플릭 계속 안쪽에 아파요. 있는데 어떻게 동면으로 와줄 겁니까? 기대하면서 네. 보고 있고. 자, 아직까지 한 명 데프트도 와요. 붙여놓고 포지션 관리 맞습니다만. 정원성 화살. 네. 시시영예. 일단 오플릭 잡고 용도 먹고. 이거는 애쉬 6 타이밍이 큰 변수가 됐죠. 아 그렇죠. 타이밍 맞춰서. 예. 화살 맞춰놓고 표식은 강타로 회복하고. 그러면서 러브샷. 예. 러브샷 하면 순간이동 있는 쪽이 이득 아닌가요? 그러면서 썸이 전멸도 빠졌어요. 네, 그러게요. 자, 그래서 같이 죽었습니다만 예. 전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잡고 아 오지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플릭 이거죠. 이 다음 또 전멸은 없거든요. 그냥 그냥 저만 그냥 저만 안 보여요. 초미도 왔어요. 초미도 왔어요. 초미도 왔어요. 아래쪽 드리블. 후반이 생명 피했고 선임력 때문에 살았어요. 그렇죠. 이거 어쨌든 살아나가면 그래도 자 서밋이 살아나가면 살고 미드에 전령 풀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미드 쪽으로 잘 잡아 죽었어요. 예. 좌우 무빙하다가 오히려 각이 나와버렸고 그러면 미드에서 뭔가 벌어야 되고 네. 그렇죠. 전령 소모시킨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용을 두 개째 챙깁니다. 그냥 제일 큰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체도 상체인데 바텀 쪽 균형 무너진 게 제일 큰 만들 네. 때 기습적인 인시를 걸기 위해서 저는 인시가 두 개는 필요하다고 예! 맥덕 1.4! 사나마! 버튼이 안 눌려요. 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뭐 너무 당황스럽죠? 그렇죠. 갑자기 머리 띵한데 눈도 가려요. 네. 발도 예. 이렇게 되면 어렵겠는데요. 예. 아 결국 몇 명 잘 때려놔서 집에 보낸 선수 그렇죠. 있었는데 욕을 그냥 내줍니다. 샘바 그리고 지금 뭐 강조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레이브즈도 성장이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예, 맞아요. 엄청 잘 커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넘어가요. 그리고 이거 궁극기 두 개를 그냥 써버린 건데 아드궁 예. 예, 이거 어떻게든 미드 지켜야 돼요. 예. 버틸 이게 진짜 버틸 목이라도 계속 맞았고요. 플레이 아파요. 이게 어떻게 보면 DRS가 네. 블루 신경전에서 궁극기 두 개를 그냥 쓴 건데 공배 시간 동안 얻어맞을 일이 없어요. 아 이거 그래서 지금까지 미드를 지켜놓긴 네. 했는데 진짜 풍전등화네요. 그래도 지켜봐야 돼요. 예, 포커스는 지금까지입니다. 네. 아직은 있긴 있어요. 이게 일종의 활병 조합이라서 이게 네. 성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 여기 밀리면 더 또 이제 좀 아 전번 이길 건 그래서 아, 결국 예, 날렸습니다. 압박이 사방에서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게 투자도 썬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4용을 줄 수는 없습니다. 네, 사거리에서 훨씬 우위긴 하고 이러면서 돌이가 아니면 그냥 돌면서 그러면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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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벤틀이 죽었어요. 이러면은 아지르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도렐리아 삥 돕니다. 이러면 이러면 살려고 내지 마라. 도렐리아가 선봉지였거만 대충 넣어. 그렇죠. 타워도 2차 있습니다. 1차 없어요. 넣어도 그냥 한번 얘기할까? 잠깐 넣으면 바드 넣고 페인트 넣고 이게 가두리 양식이죠. 그러면서 그냥 퍼내면 다 걸려요. 더미지 정말 고군분투하는데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자 1L 2000대로 막 불타고 있고요. 이렇게 다 주워놓고 용은 원할 때 딱 작전 시도하면 됩니다. 서비스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보초 쓰는 거 정도 역공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머리수가 밀리기 때문에 케이틀린이 아까 정화도 빠졌었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어려웠고 약간 네. 시야 자체가 시선 자체가 아지르 쪽을 보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아지르 영딜이에요. 그래. 아 아지르는 도망가서 그렇죠. 어그로 시선을 끌었죠. 황제가 왜 굳이 예, 저런 흑풀에서 뒹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아 적장 전 원하는 걸 다 챙기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도는데요. 1탄이에요. 대부 짱다 대부 짱다 시야 막혔어요. 샌드박스 그래서 대부도 죽는 순간에 클템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지금요. 네. 이거는 다 맞죠? 예. 뭐. 네. 하나면 강팀이 뭔가 다 좌지우지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자, 기본 베이스는 스틸이겠습니다만. 와우! 이코! 다시 표식을 한번 더 단단하다며! 엄청 단단하게. 와, 와 이게 단단해요. 진짜로 엄청 단단해요. 이거 뭐, 아, 저 비가 뭘 피해? 이러면 자고! 아니면 내 수면 이후에 드로우! 저비! 와, 샌드박스! 자, 오플링은 장전이 전사했고요. 여전히 지켜봐야 되지만 뭔가 네. 조금씩 비비고 있어요. 진영이 네. 네. 캐리어 또 잡을 수 있네요. 도렐리아 잡아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이래야 이래야. 하지만 그래서 도런이 위에서 캐리어를 잡겠죠. 이거 조이가 밖에 빠지는 네. 바람에 서비스 구멍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오메이트 서비스 도망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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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박진 6개 제대로 했습니다. 네. 살았었죠. 예. 네. 근데 이거 누군가 스틸을 해줘야 돼. 네. 네. 스틸의 기회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스틸의 기회예요. 어떻게 안 될까요? 서밋! 하나, 서밋 진입! 아, 빨리가 팀바우프요. 타올라요, 타올라요. 네. 이제 TT로 바뀌어야 되나요? 결국 이런 구도 속에서 어이구. 잘 큰 그브가 엄청나게 힘이 됐던 거죠. 아, 처음에 그렇구나. 물렸을 때도 그브 아니었으면 웬만하면 죽었을 맞습니다. 거예요. 둘이 뭐 싱크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는데 그렇죠. 네. 몸이 마음 같 마음이 몸 같지 않아. 아무튼 잘 안 맞았고요. 그런 가운데 바론이 넘어갔습니다. 다 먹었죠. 예. 물론 장로 시간은 곧 있으면 끝나긴 해. 이제만 먹었는데 이제만 이게 무슨 말을 하죠?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 들을까요? 네. 일단 여기 공사 중입니다. 네. 못 옵니다. 돌아가 여기. 돌아가. 그렇죠. 네, 케이틀린의 사실상 궁극기. 서밋이 근데 진짜 용맹하네요. 예. 밀어냈습니다 나름. 네. 네. 여기다 내내 진짜 빛나고 있죠. 맞습니다. 네. 방지턱 세워놓고 옆에서 계속해서 뭐 사이렌을 울리니까 서밋이 비켜. 일단 100포스처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예. 거의. 그러면서 비장을 진짜 비장하게 저렇게 쏴야죠. 네. 정확하게. 그쵸. 자, 키레트는 좀 빠졌고 하지만 아 단단한 표식. 서밋이 든든한 하체 효과를 하고 있죠. 네. 서밋이 넘어졌으면 그대로 쓰러지는 게임이었는데 네. 거의 아, 어? 자 묶어놓고 아 달려들 수가 달려들 그러네. 네, 아니 이게 그레이브즈가 지금 앞라인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오른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세력 다른 거 보면 그런데 짜내기까지 하고요. 시야도 끊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미드를 밀었습니다. 중무도 나오고 막 이래서 아 예 안 좋습니다. 진짜 체력 빠지는 게 한방치 제일 세게 맞아도 별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미드 고속도로 한권을 저렇게 뭐 궁이하면 자기 공 자기가 쓰는 거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버터 화살 이렇게 한번 더 지나가고요. 그러면서 위쪽이 문제죠? 위쪽? 사람이 일부 있네요. 화살이 빗나갔네 이거예요. 네. 다음에 잘 쏘자. 네. 그러면서 서밋이 약간 들어가서 어그로 끌고 그다음에 오메르 선수들이 안 맞았고요. 아니 지금 DRX가 네. 키를 그냥 세 개 두 개! 약간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네. 나가는 거죠? 네. 쭉 이렇게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거 되게 꽤 깊숙이 갑니다 현재. 자 웨이브 미드 좀 스킬의 적중도도 반드시 맞춰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쏟아보면 빠지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진짜 가볍게 쏩니다. 전 그래서 최전선에서 샌바크 서밋 선수가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참 잘하고 있는 네.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봐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욕맹하긴 합니다만 네. 아까 그림을 한번 입혀주세요. 터치 한번 잡아보자. 이거는 네 무적이 어딨어. 무적이 어딨어. 무적이 어딨어. 센터박스 잡았죠. 네 서밋이 끌었습니다. 결국 막다 넣습니다. 공격 게임 양상 달라질 네.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7초의 공백 시간. 그렇죠. 4초의 공백 시간. 야마토 케운의 심박수가 네. 올라갑니다. 그렇죠. 와이어는 지금 센바 버스 네. 버스 굳이 없어요.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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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 버스 장로 버스 계속 와 들어갔습니다. 센바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이거 엄마가 저한테 그대로 멈춰라. 목숨이 두 개다. 더 좋아야 죽이기. 그렇죠. 지원 겁니다. 지원군 나오고 있어요. 지원군 빨리 도망갈 사람 도망가면서 잘하고 우리 다이다 돌아오. 처음부터 서밋이 우리 서른복 어떻게 서른복 장로의 힘으로 뭐 눕히긴 했는데 자 서밋이 쓰러졌습니다. 도로가 그럼 화살 미끼의 미끼였죠. 네. 양쪽 다 다른 의미로 쌍둥이 쓸리 뚫린 것도 엄청 기분 나쁘네요. 네. 저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샌드박스 입장에서 엄청 중요한데 아 그렇죠. 백도가 좀 안 되겠습니까? 깨져버렸으면 요초가 없거든요. 성벽이 없거든요. 아, 서밋이 진짜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신이 움직였다가 죽고 그 다음에 쌍둥이 나가고 바론 나가고 그나마 천만 다행히 장르 버프가 이제 없는데요. 그냥 막 돌파하죠. 네. 그래서 표지판 세워나오고 그냥 깨면서 다시 기다렸다 맞죠. 원플릭 죽었고 와 발차기가 네. 안 됐어요. 아 그리고 쌍조냐 온플릭이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을 들이댔는데 그게 안 막혔습니다. 그리고 죽었고 이러면 도라니 춤을 추고 있고요. 이러면 네. 너무 아프거든요. 네. 아, 다 틀렸습니다. 에이스 이아렉스 네. 41일 동안에 걸친 대결 결국 넥서스를 깨면서 제제 아, 그렇죠. 마테 버프 걸어줄까 하면서 같이 치고 나가도 되고 화력은 엄청난 조합인 건 맞습니다. 단지 강조하신 대로 라인전 지는 순간 끝나요. 네, 뒤가 없다. 네. 위력적인데 뭐라도 하나 좀 빼자. 근데 밑쪽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이거 네, 서밋 빠졌고 빠졌는데 끝까지 빠졌다. 아, 이거는 자 퍼블 나왔고요. 이건
대형 사고인데요. 네, 캐리 한쪽으로 막탈 넣고 살아나는 게 중요한데 가더라도 캐리야 갈 때 같습니다. 캐리야의 죽음의 메아리. 그렇죠. 남겨놨죠. 속박을 네. 안 갔어요. 속박을 남겨 갔습니다. 이러면 죽였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상황이거든요. 기분 되게 나쁘죠. 네. 애쉬 순간 이동 있어요. 이거 뭐 다이브 압박해서 애쉬를 아예 뭐 더 밀어 네. 싶지 않고. 어 그래 맞아요. 넘어가요. 넘어집니다. 고릴라가 전면 왼쪽 차가서 고릴라 계속 데미지 막 아시리드 이러면 이거 기사요. 기사 기뻐요. 캐네디언입니다. 캐네디언입니다. 그나마 속박은 피했는데 그나마 고릴라는 어 그러면 저 어떻게 고릴라 고릴라도 갈 때 가더라도 자 그리고 교투까지 와 4대2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와 이거 돌고 있었어. 잡아. 그리고 어? 잡았네요. 어? 샌드박스 대표 이데스 애쉬가 이게 좀, 그래도 이게, 그래도 사이러스 아, 부르니까 첩이고 아 세 어, 명은 좀 아지르 공 들고 있습니다. 세 명은 좀 많은데요. 또 알고 있어. 한 명을 데려가자. 한 명을 데려가서 헬프 테리 스미너 진짜 아지르가 옵니다만. 완전히 서비스 잘하긴 했거든요. 서비스에서 돌아가는 잘했어요. 와 라인 다 죽었어요 서비스.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요프리야 어가고. 그리고 그레이브 또 상대가 그레이브 상대 어, 칼정화 네. 이거 네. 역습 기회 그다음에 자 급성장 쳐나거든요 룰루 쳐나면서 어, 자 펼치기 맥공으로 빠져나갔고요 그렇죠. 속박 때문에 이게 와. 자 그런데 미드들도 합류합니다 판이력 커지나요 아 이게 어, 사이버 첩이 왔거든요 페이트 대기 중 네 페이트 대기 중 뒷쪽 첩이 빼면서 자 펼치기 녹아버려 와우 이게 서로 녹았어 정글 서로 녹았고 비장의 한발 받아주고요 이게 서로 어디까지 설계가 된 거야? 어우, 예, 전멸로 살았습니다. 아, 한 명 다행이죠. 네, 지직. 와 타이밍. 오, 피하면서 큐티스. 한 방 뜨거워. 착박. 돌아. 돌아니 아직 캐리하다 옵니다만 오르가나가 또 여기 와 있네요. 네. 어, 그래서 오, 우리 기다렸다. 또 여기 와 있네요. 아니 이게 CC 연계가. 아 그리고 지금 캐리야. 플레이가 너무 좋은데요 네. 이 게임. 네. 바텀 다이브 받아치고도 그렇고 지금. 아 이러면 막 쫓아가고 있습니다. 미나기에 돌파도 가자 표식이 들어가서. 이러면 또. 네. 페이트 막단 칠 거고요. 아니. 네. 와 캐리어 속박이 걸리면 안 움직여요. 맞죠. 그게 기본이죠. 그리고 오지마 한테 표식입니다. 그냥 네 발로 쫓아가서. 와우. 네. 어우 예. 어디 가? 어디까지 가보자. 끊기면 또 달린다. 끊기면 와 찢었습니다 표리 배어도 장난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마 선박이 보니까 길어야 아니 또 맞춰놨어요 네. 우와 또 초비 갑자기 한 1-2분 사이에 흐름이 네. 또 뒤로 빠지는데요 그리고 CC가 좀 애매한 네. 조합이긴 하거든요 달랑 가서 때려야 돼 네. 계속 그냥 네. 어, 이 세트까지 있긴 하거든요 아니 우와 도표죠 도표 준비됐어 표 예 준비됐어 란 우와 데프트는 도와주러 왔는데 네. 그렇죠 뭐 이게 어쨌든 상대가 어우 이거 또 선발 또 선발 또 뒤로 밀어내면 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캐리야 거의 지금 협곡에 예 검은 손이랄까요? 뭐 수건일까요? 지금 계속 첩보고 주무르고 있죠? 진짜 뻗으면 속박입니다 네. 그냥 땅에다 막아놔요 그러면서 여기도 네. 갔다 갔다 최대한 그냥 마크하는 거고 네. 갑자기 나오는 그나마 칼 타이밍 때 돈 자체는 좀 벌었는데 네. 타고 왔죠? 이거 목을 마이타 놓고 마이타치란 어? 그 아래쪽 상황은 상대가 강한 만큼 나는 더 강해진다 예. 이게 진짜 엄청납니다 그리고 다 상대 탑전거리 AD이기 때문에 지금 도란의 저 팔목 보호대가 소위 뽑아내고 있어요 제대로 네. 170 골드였나요? 와 그래서 루시안이 눈 떠보니까 데스가 됐어 아 그래서 돈이 어. 자 그러면 어제 초비가 자 버티면서 그 부분까지 데이터 아. 페이트 그냥 녹았습니다 초비도 한 명씩 네. 더 많죠 DRX가 네. 더 빠르고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자 네 그러게요 이게 금치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 자 그냥 밀면서 고릴라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CC가 부활이에요 지금 예. 폭발 걸리고 지금 한번 긁고 네. 뭐 계속 그냥 아이디가 안 뜹니다 네. CC 그 사인만 떠요 지금 센박 쪽은 폭발 네 기절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발로 빨리 와서 용까지 먹자. 야 이제 먹는 게 첫 번째 용입니다. 깬 거 다 깨고 먹었어요. 예. 샌바이차에서 변호를 해보자면은 예. 조합의 구색을 갖추자니 라인전이 안 돼서 라인전에 힘을 준 그런 구성을 한 거였거든요. 네, 뭐. 그런데 또 CC가 아, 몇 개고 왜 네. 맨날 부하 CC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받았는지 네. 아이들이 가려다 볼 수가 없어요 메비우스 CC 연계가 네. 계속되고 있고 안 돼요 돌고 샌바 우리 CC 없어? 네.
우리 CC 없어? 야, 페인트 내가 또 해야 돼. 최고의 CC는 분입니다. 19대 5예요. 24킬 나왔어요. 파랑 팀의 포탑. 아, 이번 경기는 3세트까지 가기 센다. 아, 진짜 네. 동료가 없다는 얘기 하셨죠? 앞서서 누가 뭐 빼줘야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페이트도 뭐 들어갈 방법이 가혹한 얘기죠. 진짜 울트라 슈퍼토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가혹한 얘기 돌고 돌아 이기려면 또 버텨봤어. 네. 없어요. 그거 해야죠. 지금 차이가 얼만데요? 지금 만찬 압니다. 만 이미 가혹하지만 네. 이기기 위해선 죽으면 무릎쓰고 해야 돼. 네. 그래서 페이트가 자 미드쪽에 나왔는데 누가 덩어리였어. 그러면 올리는 죽고요. 뭐 하나 걸리면 턴! 역턴스 아 네. 그리고 뭐 이걸 또 어? 뒤로 어떻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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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만 죽었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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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요. 궁을 진짜 들어가면 본인만 에이스 주는 겁니다. 그러니 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빠졌습니다. 23대 5. 어이구, 어제 거의 뭐 13,000 차가 나네요. 네. 12,000, 13,000. 아지르가, 아지르가. 네. 아지르가. 아! 예! 발사! 발사! 아! 그래도 지금 잡는 게 됩니다. 레토! 네, 이벤트! 네. 역시 아지르 손에서 나와야 돼요. 네. 아지르가 있어야 네. 하는구나. 네. 필수! 슈퍼토스? 뒤에, 뒤에 초비옵니다. 뭐 캐넨도 상승돼요. 네. 캐넨도 상승됩니다. 어, 어플링, 어플링, 어플링 일단 쏘면서 빠지고 있고요. 붕! 까! 차! 죽었습니다. 그 다음! 루트! 짜잔! 루트! 그러면 꼭 살 사람 사이 살에서 만나자. 자 현재 두 명 됐어. 네. 현재까지는요 서비스 살기 어려울 듯 보이고. 아이고 이거 또 통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본진 쪽 바로 따봉. 예. 먹을 게 많아요 지금요. 그렇죠. 뭘 먹을까? 안 좋은 팀은 루트 041. 그냥 이거 그냥 이건 좀 예, 열받죠. 네. 네. 비장에 아 교직에 또 끊어줍니다. 뭐 맞아도 뭐 설마 했겠습니다만. 여기 도란 위치 아니 도란이 지금 잠깐 맞았는데. 네. 어, 그리고 아, 위에서 다이소 수비. 네 아래쪽에 서밋이. 와 그럼 아니 도란이 지금 2대1로 밀었어요. 네. 아까부터 계속 저런 플레이하고. 그렇죠. 온 플레이는 거의 빈사 상태를 만들어놨고요. 타워도 날렸습니다 도란. 진짜 좀 그래서 약간 앵그리 DRX라고 할까요? 네.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이번 게임 빨리 컴 못하면 등산 각이다 이런 얘기 했던 건지. 그렇죠. 아 숙제는 아주 센 걸 내줬나봅니다 지배 감독이. 자 그러면 뭐 빨리 끝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죠? 네. 현재 서밋이 없을 때 조금 밉죠? 네. 더 열받을 겁니다 솔직히. 자 그러면서 쌍둥이에서 근데 급해요 지하에서 빨리 못 끝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어떤 협약이 있어야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페이트. 여기서 페이트. 자 페이트 더 봐야죠. 페이트 어딨나요? 전멸이 없긴 합니다. 네 저기 들어와봐. 이거 약간 아즈르 토스거리를 일단 줘야 되고. 네. 아 이거 그래서 막 가게 따라서 전멸 막 연막 써서 네. 갈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마지막 저항선 쌍둥이! 실제로 전선을 이룬 그건 뭔 의미입니까? 네. 언제나 강함은 강함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팀 대단 역시 그렇죠. 역시 주먹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지르 너무 아깝다. 네 아지르. 앞에 루트가 아지르 꼭 없어요. 아지르 그런데 오라니. 네. 아 잔인한 DRX. 아 타워에서 타워에서 죽게 생겼어. 파괴적인 경기력. 네. 아 쌍둥이 하나. 들어와. 아 그렇. 들어와? 와, 나 궁 11시야! 나 궁 11시야! 자, 그 마지막 보자! 아니야. 마지막까지 네. 경기만 안 끝난다는 겁니다! 경기만 안 끝나면 경기만! 아, 지지! 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마무리 지은